인돌스피시 카비놀 들어보셨나요? 십자화과 채소에 많이 있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I3C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저는 항상 채널이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항상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요, 인돌3 카비놀 요 얘기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인돌3 카비놀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은 천연물질입니다.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이런 십자화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암을 예방하는 효과, 또 일부는 뭐 치료하는 효과,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평소에 식습관과 관련해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아,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물론 구독이 무료라는 건잘 알고 계시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을 올리는 즉시 바로 영상을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돌3 카비놀 분자 구조는 가장 왼쪽 그림입니다. 이것이 인돌3 카비놀이거든요. 그 구조가 유사한 분자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가운데가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이렇게 되고, 오른쪽이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입니다. 트립토판으로부터 인돌3 카비놀 요거 하고요. 세로토닌 요게 합성된다는 점을 볼수 있는데, 인돌3 카비놀은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 재료로 배추, 무 이런 십자화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인돌3 카비놀과 그 유도체가 잠재적인 항암제 효능을 가지고 있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2001년 5월 24일 네이처에서 발행된 논문에 대해 소개합니다. 우선 제목 요거하고 저자가 이렇게 있죠. 이 저자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여기 인돌3 카비놀 요걸 I3C 이렇게 해도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전립암에서 뭐 여기 세포 성장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지원 셀 사이클은 이제 세포 주기인데 그것을 정지시키고 에이팝토시스 요게 세포 자멸사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저자들은 모두 미국 미시간에 있는 웨인 주립대 의과대 암 연구소에 있는 병리학과 소속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논문 초록을 소개해 봅니다. 프로스테이트 캔서라고 하는 게 이게 전립선 암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게 남성에게서는 가장 흔한 그런 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과일과 채소. 여기 이제 과일, 그리고 채소. 이런 것들이 풍부한 식단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될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전립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낮춰준다는 얘기죠. 그게 뭐 때문이냐? 바로 인돌3 카비놀, I3C. 요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암들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연구에 의해서 I3C 이것이 인돌3 카비놀이죠. 전립선 암, 이거 세포에 대항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I3C라고 하는 게 전립선 암 세포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I3C 이걸로 치료를 하면 I3C가 지원세포
사이클, 세포 주기 정지를 유도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여기서 지원 세포 주기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세포는 여기 그림과 같이 G1, S, G2, M 이런 주기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세포가 분열하고 생장하고 뭐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지원 주기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일단 커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 S기 여기에서는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 세포마다 DNA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DNA를 합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DNA가 두 배로 뻥튀기 되겠죠? G2에서는 생장을 하고 유사 분열, 이건 이제 세포가 분열하는 그런 준비를 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M기에 와서는 유사 분열, 이건 이제 세포 분열을 한다는 얘기죠. 세포가 두 배로 쪼개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는 건데,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세포가 분열 증식하는데, 만일 I3C가 지원 세포 주기, 요거를 정지시킨다면 더 이상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 성장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I3C 이걸로 처리를 하면, 그러면 세포 자멸사 이것을 유도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I3C 이것이 절선암 세포의 성장을 뭔가 방해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 방해하는 까닭이 지원 세포 주기 이것을 정지시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방해가 되는 건데 이게 에이파토시스라고 하는 것은 세포 사멸, 자멸사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유발하는데 이게 에이파토시스와 관련된 세포 자멸과 관련된 어떤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의 표현 형태를 조절한다 그 얘기죠. 그 이러한 결과를 발견한 것은 결국 I3C가 아마도 전립선 암에 대해서 뭐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도 있겠고 예방하는 데에 화학적인 그런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뭐 그런 것을 시사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임상시험으로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이게 합성 물질이든 아니면 천연 물질이든 일부 논문만을 보고서 실천에 옮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논문을 통해서 과학성을 확인하고 평소 내가 먹는 음식에 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그러면 정말 좋겠죠? 먹는 것이 바로 자신의 건강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좋은 것을 먹는 것, 이런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인돌3 카비놀, 이것이 암을 예방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인돌3 카비놀이 평소 우리가 먹는 김치, 김치의 주재료가 뭡니까? 배추부, 이런 십자화과 식물이죠? 여기에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자, 이처럼 한국 사람은 김치를 잘 먹는 것, 이것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하는 면에서 기분이 즐겁네요. KNL 기능의학TV는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커뮤니티 이런 데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중한 의견을 통해 제가 자료 조사를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구독자 여러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안녕히 계십시오.